나로호를 처음 본 사람들, 그다음에 누리호를 처음 경험한 그 동료들은 다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첫 발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호 때도 좋았어요. 나로호 때는 일단 저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과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발사를 보았다라고 하면, 누리호 때는 올라갈 때 이제 우리끼리 했으니까 되게 많이 떨렸는데,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서는 된다, 진짜 됐네, 이렇게 하는 그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를 피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위성은 떨어지고 만약에 로켓트가 더 달려가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이때 이제 움직여줍니다. 안 부딪히게. 이렇게 회피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나로호 때 나왔던 그 유명한 회피 기동은 요걸 말한 건 아니었고, 나로호 때 저희가 발사대를 만들고 로켓 1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고 2단은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로켓하고 우주센터 발사대하고 어떤 게 더 비싼지 아세요? 자, 고속도로하고요. 버스 한 대하고 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고속도로죠. 발사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로켓이 잘 날아가서 이 발사대에 영향을 안 주고 여긴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회의하는데 러시아 쪽 사람들이 발사대 담당했던 분들하고 로켓 1단을 만들었던 이 두 그룹이 저희가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발사대를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발사대 뭐 뿌개져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싸워요. 근데 결국은 발사대를 보호하자. 이게 화염이 엄청 세가지고요. 이게 그 화염 유도로라고 해갖고 저희가 다 안전장치를 두고는 있지만 일부 불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여러 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켓을 올라가다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그 러시아 두 팀이 끝낸 다음에 저희한테 자, 우리는 회피기동이란 걸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죠. 이런 기술은 없어요. 날아가면서 움직이는 기술은. 왜냐하면 날아갈 때 지구에서 내가 목표한 데까지 가기도 사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움직였다가 간다? 이건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해야 된다. 발사대 보호를 위해서, 발사대를 여러 번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가 이거 흔들리면 꼬꾸라지면 어떡하냐? 절대로 안 그런다 라고 했고, 실제로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회피 기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로호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S자로 날아간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발사 실패한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속 돌파, 이런 거는 우리 공기 여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밀도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지만,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앞에 공기가 층층층층이 이렇게 압축되듯이 앞에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그 음속 1이라고 하는 거를 돌파하게 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면 이 속도가 음속 전일 때하고 음속 후일 때, 그거를 이제 마하 1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음속이라고 하는데, 그 전일 때 상태하고 그 후일 때 상태가 공기에, 그러니까 로켓이 날아가는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비행기 갑자기 뭐 그 난기류를 만나서 갑자기 속도가 많아지면 막 창문도 덜덜덜 떨리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켓도 음속을 돌파할 때 이 표면이며 막 전체가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걸 잘 극복하고 가야 되고, 마일 음속을 돌파한 후에 맥스큐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장 떨림이 심할 때예요. 그 떨림을 다, 그 진동과 올라갈 때 진동, 날아가면서의 진동, 이런 거를 다 견디고 살아남은 거, 그 로켓가 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음속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맥스큐를 지날 때 다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어링 분리. 페어링은
로켓트가 있으면 맨 머리 위에 있는 집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위성이 있고 날아갈 때 공기에 뭐 먼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잘 보호해서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이제 페어링을 분리를 하거든요. 페어링을 달고 날아가면은 계속 안전할 수는 있지만 무겁잖아요. 얘는 공기가 없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면 분리를 시켜서 지상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 열린 상태로 해서 로켓하고 같이 우주공간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나로호가 지상 추력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힘이 약 150톤 정도 돼요. 그런데 누리호는 그거의 두 배인 300톤 정도 됩니다. 나로호 1단은 러시아에서 이제 만들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1톤 150톤짜리가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큰 거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의 절반 사이즈인 75톤 엔진을 개발을 했고 75톤 엔진 4개를 묶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여러 개의 엔진을 묶어서 발사하는 거 잘 하는데 우린 처음으로 해보는 거여서 처음 하면 사실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일단 해보고 나면 안다고 해보고 났더니 오! 잘 되네 라고 해서 심리적인 자신감들을 많이 얻었는데 누리호로 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가장 큰 것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엔진을 클러스터링해서 실험하고 발사했다라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술적인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100톤짜리 엔진을 만들게 되면 100톤을 4개, 5개 묶을 수 있다는 거고요. 75톤짜리도 4개 묶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4개 아니면 16개 이렇게 묶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발사체 우주 강국이요. 전통적으로는 러시아였었고요. 요즘은 러시아가 시장에 못 들어오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보이콧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중국? 중국은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발사체 회사가. 메탄도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발사하고 중국 어마무시합니다. 인구만큼이나 정말 그 저력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거의 이제 양대 산맥으로 중국 우주 개발 힘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인도도 국가 중심으로 해서 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있죠. 유럽은 아리안이라고 유럽 연합 전체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아리안 로켓트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만 만들자 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리안도 안정적인 발사체고 소련 발사체도 안정적, 러시아 발사체도 안정적이었고 중국도 안정적이고 미국도 안정적인데 중국은 자기네 나라 거 위주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크게 자리를 안 주고요, 기회를.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서 못하고 유럽에서 만들었던 이 아리안5는 정말 정말 안정적인 발사체였고 100번 이상을 발사를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그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스페이스X 나온 후에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아리안6라고 해서 발사체 가격을 확 내립니다. 그리고 아리안6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해요. 동시에 유럽에서도 소형 발사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은 뭐 민간 기업이 눈뜨고 일어나면 하나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들 많이 나오고 있고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차량이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옮겨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탑승하는 고객이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동차가 트럭이 고객이 가달라는 대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탑승했던 위성 중에 하나가 태양하고 항상 각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위성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로켓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사 시각도 정하고 발사 궤도도 거기에 맞춰서 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사 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고객을 중시하는 그런 발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